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992년 미국, 베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직장생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심리상담사를 찾아간 그녀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베스씨의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성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 역시 제 예상대로군요. 베스시아 같은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 기억은 반드시 되살려가지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부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어릴 때 겪었던 충격적인 기억은요,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시의 무의식은 그걸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 억압된 기억이요, 베스씨의 죄책감과 자괴감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사실 그 감정이 성행 당시 스스로에게 느꼈던 그 감정인 것이죠. 결국 이 심리상담사는 베스씨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자가 최면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녀를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해서 과거 자신이 학대받던 상황을 기억하게끔 도와주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베스씨는 아버지에게 성행을 당한 끔찍한 기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두 번이나 임신시켰는데 첫 번째는 옷걸이를 이용해서 낙시시켰고 두 번째는 그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억을 되살린 베스씨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고소하게 되죠. 고소당한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죄로 내가 고통을 당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스러운 딸아. 도저히 그런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의 아버지. 평소 그를 알던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에게는 경악 그 자체인 사건이었죠. 가족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결국 베스씨에게 부인과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부인과 검사를 받게 된 베스씨,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아직 남자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녀가 주장했던 학대는 그녀의 기억과는 다르게 결코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치료사를 고발해 1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당시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던 수많은 딸 아버지 고소 사례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해피엔딩으로 끝난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은 1990년 무렵부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당시를 상상해보면 빠르게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증을 합니다. 이때 자칭 상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자격이 있는 미국 심리학회 소속 상담 심리사가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좀 읽어본 자칭 상담사들입니다. 미드나 이런 거 보면 상담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때부터 미국은 상담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당시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심리 연구를 진행해본 전문가라기보다는 약간의 지식을 주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론은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충격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잊기 위해 무의식으로 밀어내 억압하고 그 기억이 다시금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게 저항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과거의 충격적 사건에 대한 억압 그리고 저항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당시 미국의 상담사들은 그들의 내담자, 특히 여성일 경우 그들의 현실 속 불만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의 원인이 그녀들의 과거 기억 속 충격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는 게 힘든 여성 내담자가 찾아오면 그녀가 지금 힘든 원인이 과거의 끔찍한 성범죄라고 단정지어버리고 그녀가 이를 수긍하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되고 부정을 하면 아니 얼마나 더 심한 성범죄를 당했기에 억압 저항의 원리가 이리 강하게 작동되는 걸까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비논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싫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걸 믿겠냐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 현실을 살다가 상담사를 딱 찾아갔는데
푸근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에 향초는 막 은은하게 타고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랑 눈빛으로 바라보는 상담사가 어르고 달래주면서 말하는데 바로 여기다 대고 아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나올 수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신뢰를 하면서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겠죠. 여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딸에게 고발을 당한 아버지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피고석에 앉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살던 푸근한 인상의 치킨집 아저씨가 어느 날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고,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하던 착한 친구는 어느 날 교실에서 수업 중에 경찰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천하의 때려 죽일 놈들인 거잖아요. 친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그런 세상이 말세구나 싶은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딸들의 말대로라면 그 아버지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태연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으니까요. 결국 법정에서 만난 딸들과 아버지들, 딸들의 머릿속 아버지는 어린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은 딸들에게는 상담가가 바로 고발할 수 있는 법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법정 뒤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흐느끼고 통곡하고 있을 때 이 가련한 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사랑 승리를 축하하는 포옹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 화목하던 가정들이 상담가의 새치허와 딸들로 인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억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기억의 인지적 접근에 관련된 권위자인데요. 여러 차례 법정에서 전문가로 증언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녀는 인간의 기억은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 있으며 때로는 생생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창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세부적인 기억은 바뀔 수 있더라도 성행위라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 그렇게 창조될 리가 있냐? 당사자의 진술은 꾸며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라고 반박합니다. 하긴 맞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어떤 미친 X가 멀쩡한 아빠를 그런 흉악한 범죄자로 꾸며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성행 피해자들의 기억이 거짓으로 주입된 기억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했던 실험은 다음과 같은데요. 1번,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과거에 쇼핑몰에서 널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해준다. 2번, 자녀가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금씩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3번, 자녀가 점차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부모나 실험 주최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상황 설정들을 진술하는 것을 확인한다. 4번, 나중에 자녀가 그것을 이내 확신하게 되면 사실 다 뻥이야 라고 말해주고 자녀가 쪽팔려 하는 것을 즐긴다. 어떠신가요? 유년기의 트라우마적 사건, 암시적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암시에 걸리기 쉬운 사람, 위 요소들은 기억을 조작하기 위한 최적의 실험 디자인이었습니다. 심리상담가라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상담받는 평범한 여성들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이라는 거짓 기억을 주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는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처럼 일어나던 묻지마 아빠 고발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범죄 피해자로 유도하는 무책임한 상담가들에 대한 질타와 함께 미국 전역을 휩쓸던 불씨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묻지마 남자 고발이라는 메커니즘이 페미니즘 운동의 수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메커니즘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죄 없는 연예인들이 미투 운동으로 인생 커리어가 망가지기도 했죠. 심지어 비교적 최근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도 증거는 없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이 판결을 다시금 생각해보니 어떠세요?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충분히 기억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기억을 근거로 또 다른 인간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투를 비롯해서 진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악용 가능성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을 일반화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작된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냐면요. 아까 위에서 말한 미국 전역을 강타했던 묻지마 아빠 고발의 실제 증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다 조작된 기억이고 진술하는 피해자들도 이걸 진짜로 믿었다는 것이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우리 기억이 과연 진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인셉션처럼 누군가 마음대로 나의 기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한편으로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한 SF 드라마에서 사람의 기억을 저장해놨다가 늙으면 육체를 바꿔서 그 기억을 심어가지고 거의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설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기억을 토대로 형성된 어떠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텐데요. 결국 기억은 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위실험에서 밝혀졌듯 기억은 내가 조작할 수도 타인이 조작할 수도 있는 위키백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위 말대로라면 나는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특정한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나, 너의 개념은 모두 주입된 상상의 결과물일 수 있지 않을까요?